용맹과 위험한 기운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,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농협중앙회도 2022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. 지난 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진행된 2022년 시무식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농업, 농촌, 농협 세 가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또한 융합의 시대에 맞게 농협의 견고한 네트워크 상호 간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일미칠근의 노력으로 100년 농협을 향한 흔들림 없는 전진을 당부했습니다. 한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농업의 미래, 100년 농협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방명록을 남겼습니다.